보망. 보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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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 5분 정도, 5분 정도만 시간 내주시고요. 네. 네. 5분 정도만 시간 좀 내주시고요. 네. 예, 일단은 그 사장님 거 먼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사장님께서 지금 보험 가입하신 게 총 6건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6건? 네네. 근데 그 6건에서 일단은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현대 해상 거 빼고 5건이에요. 그 중에서 운전자 보험 2건, 그 다음에 치아 보험 1건, 하나 손해 보험 하나, 그 다음에 훈구화재 하나. 네. 네. 그래서 지금 총 보험료가 30만 1000원 납입하시거든요. 네. 제가 일단은 롯데 손해 보험으로 지금 비갱 신형 보험료 없는 걸, 보험료 인상 없는 거예요. 20. 아, 네네. 20년나 90세만, 딱 20년만 납입하시고, 90세까지 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요? 그, 질병 상해 수술비라고. 예, 질병 상해 수술비, 네. 그게 있나요? 예, 질병 수술비 30만원 있고요. 어. 상해 수술비 50만원 있어요. 근데 상해 수술비가 50만원이면 작은 거 아닌가요? 그 밑에 또 종수술비가 있잖아요. 1종부터 5종. 아. 네네. 그게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요. 네. 선생님, 그 입원, 입원비는. 네. 없는 거죠? 입원 일단은 요즘에 잘 가입을 안 하는 주세요, 사장님. 그리고 입원, 입원이라도 인산. 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2, 3일 입원하고요. 다 퇴원시켜요. 요즘에는. 아... 네.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입원비 일단은 보험료도 비싸가지고요. 거의 가입을 안 하고 예전에 가입했어요. 2010년 이때도요. 이때 보험료가 저렴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보험료가 매우 비싸고 또 하나는 입원을 중대질병이라도 3, 4일 입원하고 바로 통원치료 시켜요. 네. 아... 왜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측에 돈을 잘 안 줘요. 너무 나일로 환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입원비는 안 넣어드렸고요.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손해보험 2016년에 가입했는데 이 상품이 왜 안 좋냐면 일단은 제가 보내드린 롯데손해보험은 15만원 보험료는 저렴 똑같아요. 하나손해보험은 15만 6천원인데 롯데손해보험은 15만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손해보험은 암진단도 1000만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내드린 건 암진단도 4000만원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내혈관 진단비도요. 여기 제가 하나손해보험은 400밖에 없으세요. 근데 지금은 제가 1000만원 있으시고요. 기존의 뇌졸중도 지금 사장님 보시면은 잠깐만요. 뇌졸중이 어딨어. 뇌졸중도 얼마 잠깐만요. 뇌졸중이 1000만원 아닌가요? 기존의 하나손해보험 뇌졸중이 800이요, 800. 네. 네. 그냥 결론은 하나손해보험은 뇌혈관 200, 뇌졸중 800이에요. 근데 제가 보내드린 건 뇌혈관 1000만원, 뇌졸중 1000만원, 합이 2000까지죠. 네. 그리고 사장님께서 수술비가 그전에는 질병 수술비가 30만 밖에 없었어요. 근데 롯데손해보험에는 종수술비가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암으로 수술하시면 종수술비 여기 3종에 해당이 돼가지고 수술비가 더 많이 나와요. 수술비가 3종이면 200만원 나오는 거지, 200만원. 네. 그리고 납입 면제도 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하나손해보험에 말기, 간경화, 폐지나 이런 거 죽기 직전에 영구적으로 산소호흡기를 껴야 돼요. 약관에 보면요. 영구적으로 산소호흡기를 껴야지만 지급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5종 아닌가요? 근데. 5종이 거의 충돌인간 정도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하나손해보험에 아예 수술비 자체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요. 하나손해보험 기존에 15만 6천원짜리 그리고 훈구과제 3만 7천원짜리 있죠. 30년 갱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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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3천만원이거든요. 이거 두 개 합치면 19만원 돈이에요. 네. 예, 이거 두 개로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제가 롯데손해보험 비갱신형으로 4천만원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손해보험 1000만원과 훈구과제 3000만원 갱신형 나중에 보험료 인상 많이 돼요. 이거 두 개 합친 게
요 롯데 후레버 하나로 케어가 된다는 거예요. 네, 내용 어떠세요? 들어보시고. 아, 괜찮아요. 만약에 제가 그 제 거랑 옛날 하나 거랑 그 롯데 거랑 비교를 해봤어요. 네네. 근데 사장님이 전화 주셔갖고. 네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 정도 가격이. 근데 여기서 네네. 특약으로 좀 들어갈 게 있을까요? 아, 제가 롯데 분들 보면서요? 네, 지금 굳이 없어요. 예, 보험료 그렇게 무리하게 드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손해보험이나 한국어 정리하고 롯데꺼 하나만 15만원 하시면 보험료 4만원 세이브되면서 비갱신형으로 진단비나 뇌혈관이나 암이나 수술비나 더 폭넓게 보장해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하나손해보험 22,000원 그리고 또 KB손해보험 15,000원 합쳐서 41,0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자 보험 따로 2만원 내에서 따로 상해후유장애나 상해쪽 보장을 좀 두둑해서 운전자 보험 하나 더 보내드릴 거예요. 아직 운전자 보험은 안 넣어드렸어요. 네. 그리고 저 네. 제 와이프가 네. 그 자전거 타고 네. 주문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외부로. 네네. 근데 그거 상해보험 쪽으로 10,000원짜리 같은 거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모님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예, 사모님 같은 경우 제가 하나손해보험 저희가 제가 하나손해보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지금 사부님 연세 지금 14만원 납입하시는데 물론 뭐 71년생이니까 그렇게 보험료는 뭐 그냥 무난해요. 좀 약간 비싼 편인데 중요한 거는 암 진단비가 2,000만원밖에 없어요. 그것도 일반한 2,000만원이 아니고요. 암 진단비 1,000만원, 암 소외관 제외 진단비 1,000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롯데손해보험 보내드린 거 보셨어요? 12만원짜리? 네네 맞아요. 암진단비 5,000만원이에요. 비갱신형으로. 되게 좋던데 보니까? 네? 되게 좋아요 상태가.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비도 롯데손해보험 좋고요. 여기는 하나에 기존에 가입한 거 거의 없고요. 뇌졸중도 사장님과 똑같이 800만원밖에 없어요. 뇌혈관 200만원 있고요. 그러니까 뇌혈관 진단시 200, 뇌졸중 진단시 1,000만원 나오는데 제가 보내드릴 롯데손해보험은 뇌혈관 진단시 1,000만원, 뇌졸중 진단시 2,000만원이에요. 뇌혈관도 같이 포함돼서 보장이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납입 면제도 되고요. 그리고 수술비도 종수술비가 되기 때문에 사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러시진 없겠지만 작은 군종이 있어요. 작은 군종 수술했으면요. 사모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질병수술비에서 30만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질병 수습이 2종에서 60만원 나와요. 네네. 여보세요? 네네. 네네. 근데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여성분들 부인과 쪽으로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예, 많이 하시거든요. 그 여기서 수술비가 지금 보시면 64대에서 또 나와요. 네네. 200만원. 네. 그렇기 때문에 예예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중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갑상선암이나 부인과 질병 쪽 그리고 뇌혈관 쪽이기 때문에 하나손해보험의 기존의 사모님께서 14만원 납입하시는데 거기서 뇌혈관 200 그리고 뇌졸중 800 수술비는 거의 없어요. 암진단비 2,000만원 납입면제도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롯데손해보험은 뇌혈관 1,000만원 뇌졸중 1,000만원 암진단비 비갱신형으로 구입세까지 5,000만원 그리고 수술비가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가 있어서 이거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보험료도 3만원 정도 저렴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타니까 좀 더 상위 쪽 놓고 싶다. 그 후유장애 쪽 넣어봤자 보험료 만원 채 안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14만 5천원보다 더 저렴하게 되면서 보장을 더 좋게 가져가는 거죠. 어떠세요? 네. 네,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그래도 뭐, 사장님께서 뭐, 어느 정도, 제가, 저도 봤는데, 그 네네. 정도면 괜찮고,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아, 제가 그 유튜브 보고 연락 주셨지만, 제가 정말 친인척이나 지인처럼 제가 설계를 한 거거든요. 이거 두 시간 동안 아침부터 공부해가지고, 빼건 빼고 해가지고 제가 해드린 거예요. 하나 제가 꼼꼼히 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닙니다. 예. 당연히 제가 할돌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가입 진행하시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나머지 청약이나 가입 진행, 그리고 특약 삭제 이런 거는 저희 총무가 전화드릴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더 진행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은, 해지를 해야 되나요? 아, 먼저 가입하시고 해지하셔야죠. 아, 가입? 예, 왜냐면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병력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 저희 총무가 이따 전화하면은, 이제 인적사항 알려주시면, 그래서 가입 진행이나, 뭐뭐뭐 삭제하시고, 뭐뭐 해지하시고, 그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때, 저 아니면 저희 담당 총무한테 전화 주시면 뭐 사후 관리까지 해드릴 거고요. 무슨지 아시겠죠? 아, 지금 뭐 그 메리츠 건은 제가 아직 치아보험 네네네 그건 아직 그 아 치아보험 아직 해지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가입 안 했어도 제가 보험 청구 해드릴게요. 매주 아직 100% 실사 나가요. 보험 안 주려고 아, 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뭐 받는 뭐 노하우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 또 고지당 제대로 지켰고 했으면 제가 그 어떻게 하든 제가 받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아 그 전에 그분은 네 제가 이제 그 원래 남자들은 거의 네. 그 보험을 하고 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해주세요 하고 그냥 끝나는데 맞습니다. 예. 그, 네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우연치 않게 그 보험 증서를 보니까 네. 사망보험이 무슨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아, 치아보험인데? 네, 네. 저희는, 저희, 네. 저희 가족은 네. 와이프하고 저밖에 없어요. 네. 네. 아이가 안 생겨갖고요. 아, 예, 예. 뭐, 나중에 뭐 생기실 아이, 거예요, 예. 네. 그래갖고 뭐, 저희가 둘이 죽으면. 네. 뭐,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왜 그, 뭐, 그렇게 끔찍한 소리 하세요, 예. 아니, 그냥, 근데 요즘에는 거의 사망보험금보다는. 맞아요, 살면서 고생받는. 질병이나 뭐, 사고로 위로로. 네네. 많이, 그러니까 거의 질병으로 많이 적이죠. 맞습니다. 네, 입원비가, 예. 입원비하고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보험은요, 너무 부담조건을 높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알맞은 선에서 하시고 나중에 끝까지 유지하시면 돼요. 그 중간중간에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부족하다 싶으시면 2-3만원, 3-4만원 추가해서 뭐 갱신형이나 따로 서브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지 보험은 저축상품이 아니니까 과다하게 납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입 진행이나 이런 거 저희 총무가 전화 드릴 거고요. 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 치아보험, 치과 가실 때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처음에 치과 갈 때가 더 중요해요. 치과는 어차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래요? 그러면 이거 보상 받으셔야죠. 메리츠 화재에서 네, 네, 지금 현재 뭐야 그 메리츠는 2019년 10월 달에 들었어요. 네네. 10월 들어서 지금 뭐야 4월 달에 2020년 4월 달에 임플란트가 들어갔어요. 아 아직 청구는 안 하셨고요? 발치를 하고 네네. 발치 3개를 하고 임플란트 3개를 지금 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원래 4개를 박았는데 하나는 옛날에 뺐던 자리를 메꾼 거예요. 네네. 1년에 3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50% 감면해갖고 그거는 200에 그 무제한으로 가입 안 했어요? 무제한이 무제한이잖아요. 네, 무제한인데 네네. 무제한인지 모르겠네 나도 안 봐서. 네네. 그래도 지금 병원은 아직 다니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임플란트 네. 청구할 때 얘네들이 100% 네. 조사는 나갑니다. 조사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급이 잘 되면 상관없는데 뭐 조사가 나와서 손해사정사가 사장님 만나자고 하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 총무한테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사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증권분석이나 보장분석 맡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팩트는 뭐냐면요. 보험료 예전에 냈던 것보다는 보험료가 또 과다하게 납입하거나 아니면 높게 납입하면 사람들이 안 하시겠죠. 물론 저 또한 좋은 상품 깨라고는 안 합니다. 물론 좋은 상품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장은 최대한 높게 가져가고 보험료는 쫙쫙 거품이나 아니면 최대한 불필요한
뭐 정말 보장받기 힘든 부분들은 삭제를 해서 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보험료가 지금 가입된 것보다 한 6, 7만 원 정도 내려갔고요. 보장은 정말 비갱신형, 그리고 보장한 돈을 따따블로 한도가 더 높게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매우 만족해 지금 하고 계세요. 제가 통화 내용 제가 녹음해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한테 뭐 증권 분석이나 컨설팅을 의뢰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2-3시간, 3-4시간 공부해서 좋은 상품으로 추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